당장이라도 세상을 바꿀 것 같았던 가상현실 기술들은 AI와는 다르게 코로나 이후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애플이 가상현실용 헤드셋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두툼한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의 현실로 입장합니다. 새총을 당기고 버튼을 누르며 게임을 조작하는 데 손짓만으로 충분합니다. VR 기기를 착용하고 게임을 즐기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가상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과 달리 가상현실 콘텐츠는 이렇게 게임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이나 그런 것들이 주로 저연령대의 놀이 위주의 콘텐츠가 더 강화되어 있고 성인들이 업무 생산성이나 엔터테인먼트 욕구와 관련된 콘텐츠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실제로 국내 이용자의 90%는 가상현실로 게임을 즐깁니다. 그렇다 보니 10대가 주로 이용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난 5월 미국의 한 컨설팅 기업은 한때 인기를 끌었던 메타버스가 3년 만에 사망했다고 선언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상현실은 미래 먹거리라는 게 기업들의 생각입니다. 당장 업무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노트북 한 대가 전부입니다. 메타버스 속 사무실에서 소파가 놓인 휴게 공간에 들어서자 실제 옆에 있기라도 한 듯 바로 대화가 연결됩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필요한 자료가 뜹니다. 애플은 가상현실용 헤드셋 비전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상대방을 실제 크기로 보며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영화를 볼 땐 실감나게 화면을 30m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400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이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가상현실 기기 중 그나마 작은 크기이며 손가락과 목소리만으로도 조작할 수 있는 편리함에 애플의 신기술이 가상현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